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최근 대우조선에 향해 23,000 TEU급 LNG 추진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한 선사가 독일 하팡로이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대우조선해 양은 지난 21일 이 소주권을 발표하면서 유럽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6척을 1조 1,225억 원에 수주했다고만 밝히고 선주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발주된 선박 6척은 하팡로이드가 지난해 말 6척을 발주할 때 확보해 두었던 옵션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주로 하팡로이드의 오더북 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하팡로이드가 대우조선에 보유하고 있는 울트라 라지 컨테이너선 오더북은 12척입니다. 지난해 말 발주했던 6척의 성가는 척당 약 1억 6,500만 달러였으며 납기는 2023년 4월에서 12월입니다. 이 선박에는 고압 이중 연료 엔진이 장착되며 연료는 LNG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탱크 용량을 넉넉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업계 소식통들은 쿠폰 가격 상승으로 대우조선이 하팡로이드의 성가 인상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하팡로이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쿠폰 가격 인상으로 조선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조선사들이 지불한 쿠폰 가격은 톤당 600달러였으나 지금은 톤당 최대 1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대우조선과 하팡로이드의 건조계약 체결 내용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이번 하팡로이드 옵션분 수주를 발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쿠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밑지는 장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5위 컨테이너 선사인 하팡로이드는 디 얼라이언스 멤버로 일본 원, 대만 양민, 우리나라 HMM과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팡로이드가 지금까지 발주한 23,000 TEU급은 디 얼라이언스의 아시아 유럽 항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주한 6척의 건조 자금은 선박 인도 시점으로부터 12년 내 상환하면 되는 8억 5,200만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티드 녹색 건조자금의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신디케이티드는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주도하며 총 10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하팡로이드의 하벤 얀센 CEO는 6척을 추가 발주함으로써 선박 사이즈와 서비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선대 현대화에 한층 더 앞서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슬롯 코스트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조선해양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하팡로이드가 이번에 발주한 6척을 제외하고 한중일 삼국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은 모두 52척이라고 합니다. 이들 울트라라지 컨테이너선들의 선주는 대만의 에버그린, 홍콩의 OOCL, 일본 쇼에이케이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에게 있어 올해 하반기 수주받은 프로젝트들 중 작년 옵션분 발주분의 경우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쿠폰 가격은 많이 올랐고 조선사들은 옵션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면서도 작년 가격으로 배를 만들어야 하고 선사들은 이렇게 싼값에 배를 만들어서 차익을 남겨서 배를 팔아먹을 거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 옛 속담이 생각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